헬쥐버 단기 숙성. 이번 주제는 장비 아이템입니다. 대부분의 RPG 게임은 직업별로 다른 아이템들을 착용하죠. 예를 들어 전사가 판금을 착용하고 마법사가 천쪼가리를 입는다고 하면 테일즈위버는 18캐릭 모두 같은 아이템을 착용합니다. 그래서 테일즈위버 아이템을 이해하시려면 접두사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접두사가 붙은 장비가 있다고 하면 A검, A스태프, A창, A채찍, A날개, A머리 등 동일한 이름이 붙어있는 장비들이 보일 겁니다. 즉, 같은 이름이라면 동급의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템에 붙은 접두사는 크게 무기와 방어구로 나뉘게 됩니다. 무기, 아르카본, 아르카블러드, 아카드, 인퍼널, 아큘루스. 방어구, 헬리아본, 헬리아블러드, 엔키라, 엔키라칼라그, 인퍼널, 아큘루스. 그리고 별도의 에픽 아이템으로 데몬이기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현역이라고 볼 수 있는 장비로는 무기는 아카드 이상, 방어구는 엔키라 이상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별도로 말씀드린 데모닉 역시 지금도 많이 사용하는 아이템입니다. 조금 더 이해도를 높여드리기 위해 부연 설명을 하면 엔키라, 엔키라 칼라그, 인퍼널, 아큘루스로 이어지는 조합 아이템은 모든 캐릭터가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고, 데모닉 아이템은 단일 계열, 찌르기, 배기, 마법 공격, 마법 방어 등의 한 가지 계열에 치중되어 있는 캐릭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데모닉을 착용하지 못하는 물리복합 또는 마법 배기 유형의 캐릭터들을 제가 방송에서 추천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게임을 하시면 최종적으로 물리복합 캐릭터는 인퍼널 5세트, 투구, 머리, 날개, 손, 발, 를 맞추셔야 되고, 단일 계열은 인퍼널 2세트 또는 3세트, 그리고 나머지는 데모닉으로 채우게 됩니다. 이 세팅을 목표로 스펙업을 하시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목 아이템은 캐릭터 제한 없이 착용할 수 있는 데모닉 아이템을 많이 선호합니다. 하지만 PVP 또는 명중, 회피 등의 잡업이 필요한 경우 선택에 따라서 인퍼널 손목을 착용하기도 합니다. 아티팩트는 스타일에 맞게 종류별로 존재해요. 찌르기 스팅거, 배기 슬래셔, 마법 공격 매지카, 마법 방어 디바인, 물리복합 어태커, 마법 배기 매직 슬래셔, 통합 파워, 능력치 증가 올라운드가 있습니다. 각 계열에 맞는 장비를 착용하며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디펜시오, 스피들리, 리스토어 세 가지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방어력을 올려주는 디펜시오만 알고 계셔도 게임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효과 아이템의 경우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건 고양이 레인저, 슈퍼 젤리삐, 폭죽놀이 젤리삐, 젤리삐 서커스가 대표적인 아이템이며 마법 방어 캐릭터의 경우 양이 뛰노는 시간, 젤리삐, 블레싱 등의 아이템을 착용합니다. 그 외에 동일한 옵션으로 이벤트 한정으로 효과 아이템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뱀딸기, 악몽의 꽃 같은 아이템들이 있죠. 효과템은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템 세팅이 끝나고 난 후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노작으로 착용을 해주세요. 데모닉을 제외한 장비들은 매직 리폼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원하는 옵션이 나올 때까지 돌릴 수 있으므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데모닉의 경우 옵션의 변동폭이 넓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보를 얻으시고 세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단기 숙성으로는 장비에 부여하는 부가 옵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